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지금 막 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산에 들어섰습니다. 아, 지금부터 또 산행을 시작할 건데, 야, 뭐 이번 주면은 거의 이쪽은 능이가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산 고를 하나씩 잡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면은 거의 능이는 이쪽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부터는 또 명절 추석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지금 어제 갔던 곳하고 좀 다른 곳으로 와봤는데, 지금부터 또 천천히 시작하면서 산행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또 제 건 없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다니는 길 옆이에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거든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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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지금 거의 한 시간 만에 능이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네요. 이것도 두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채취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거 나중에 와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남겨놓은 거 하나도 건진 게 없지만은 그래도 좀 어리네요. 네, 주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녔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 일로 많이 다녔는데도 못 봤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 옆으로 많이 지나다녔는데 못 보고 다녔네요. 이것도 두고서 한번 주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 보이네요. 정말 안 보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이렇게 능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다니는 길목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가 정말 포인트예요. 이런 게 나중에 돌아나서 나중에 큰 능이로
9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시 덮어놓고 주변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나 아 이게 언제 자라죠? 여기도 사람 다니는 길인데 아 길 옆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는 시원한데요.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다니면서 찾아볼 건데 날씨가 아 요즘 너무 많이 아 쌀쌀합니다. 그래서 아, 능이가 정말 자라지를 못하는데 아, 제가 일주일 전에 봤던 것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자랄지 참 기다려집니다. 많이 여러분들 그 요즘은 우리나라 이 능선 쪽은 이 능선 쪽 가지능선이라도 능선 쪽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능선 쪽 말고 아래쪽을 쳐야 돼요. 사람 발길이 많이 안 타는 곳, 이런 아래쪽을 다니셔야 그나마 능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은 워낙에 오는 사람마다 다 능선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능선 쪽에는 거의 만나기가 아유 여기 있네.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저 능선 쪽은 거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있네. 아 아래쪽을 치세요. 아래쪽 능선 아래쪽. 예 여기도 보면은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능선 아래쪽으로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도 있다 이렇게 능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쪽에도 아 여기도 아 이렇게 많이 올라있네. 이렇게 많이 올라있습니다. 네, 주변을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바닥 쪽에서 아, 능이가 나오네요. 아, 요 참나무가 아, 요만한 참나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아, 네,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정말 예쁘네요. 아, 이쪽에도. 조금 어려서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형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옆에.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아,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서 아직 채취는 안 되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보면은, 아, 여기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채취 안 하고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채취한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오른 것들만 있어서 주변을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산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산에 다니시면서, 아, 쓰레기, 이거, 술 먹고, 이런 술병 이런 거, 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하산하면서 가방이 무거워서, 좀 고생을 했는데, 아유,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좀 버리지 말고, 갖고 오신 거는, 아, 다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 이건 누가 밟고 지나갔네요. 사람들이, 능이를 못 보고 요즘 밟고 다닙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 지금, 아, 이것도 보면은, 아, 이렇게 작은 게 하나 있고, 이게, 능이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막 밟고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지금 이것도 보면은, 좀 크기가 작아서, 이것도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아유, 한번 주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바꾸고 간 거라 제가 갖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밤버섯이 올라와 있네요. 예, 밤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밤버섯 같은 경우에 가다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죠. 뜨문뜨문 요즘 올라오는 거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서부터 보시면은 여기 대서부터 이 안에 갓 아랫면까지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도 보시면은 밤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밤버섯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그 밤버섯을 많이 채취를 했었는데, 요즘 올라오는 밤버섯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버섯은 정말 정확히 아는 거 아니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요게 밤버섯이에요. 주변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동생이 잣을 따고 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동생 생각이 나서, 잣 따고 있는 곳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잣을 잘 따고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오늘은 날도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날이 좀 흐렸네요. 한번 가서 동생 잤다는 잤다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이 지금 여기 어디서 잣을 따고 있나 봅니다. 차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 저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올라가서 잠깐 보고 아, 오늘은 산행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버섯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갓버섯 여기도 많이 있네요. 여기다 요거는 오늘 맛있는 거라 이따가 내려오다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잣송이가 아우 너무나 좋으네요. 이렇게 크네요. 지금 저 위에서 잣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잣밭에 보면은 다시마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거 주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기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산림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잣을 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라도 주우시면 안 됩니다. 아, 응? 아이고, 많이 땄어? 아유, 그래요? 대충 먹었지. 아주 좋은 것만 누라래서. 그지, 요즘 망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망가진 게 많아서 좋은 것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망가졌구만. 살아가는 거는 다 좋은데 이제 때리는 거, 비트는 거. 비틀어도 비트 조금 약한 건 부러지는데. 그렇지, 때리질 못하지. 때리질 못해. 근데 멀리 딱 잡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한나물 들어 올라가. 오늘 여기서 나왔겠다는? 저쪽에는 조금 그냥 귀트마린 버리고 올해 같은 건 좀 많이 달린 거는 올라가고 힘든 거는 그냥 버리고 그냥. 잣송이가 많이 썩었어. 한 나무 따죠? 따반 몰라서 흔들게 있어요? 옛날에는 다시 많이 보이네요. 아랫나무도 많이 보이는데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저기 양평 용문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용문. 용문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은행나무 밑에 개미 기어가는 것도 보이는구만. 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지? 질기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려야죠. 때려도 안 떨어지면 때려도. 동생이 잣을 따고 있는데 항상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송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송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 망가졌는데, 아깝네요. 향은 좋은데, 저 안에도 망가진 게 하나 있네. 지금, 이것도 망가져 가고 있어요. 송이는 올해 처음이네요. 저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 송이나 따야 되겠네. 오늘 능이도 안 되고. 자, 벌레들. 벌레가 다 먹었습니다. 이 벌레가, 송이를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이거 잘라졌네요. 나도 뭐, 내년에 다시 나오겠죠. 상태는 안 좋네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송이가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다 먹었습니다. 좀 늦게 너무 늦게 와서 벌레가 이렇게 다 먹었네요. 너무 아깝네요. 이거 송이가 큰데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향은 너무 좋은데 이거. 아래 대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대는 멀쩡하네요. 아깝다. 아깝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가 완전히 남떨어지기라 요 옆에도 보면은 여기도 망가졌어요. 아 정말 아 너무 아깝네요. 여기도 아 여기도 보면은 또 하나는 망가졌고 하나만 남아있네. 이 벌레들이 자꾸 파먹어서 아 이것도 부러졌네요. 벌레가 모아서 안에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 고도 그냥 둬야 되겠네. 더 한번 주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이랑 향은 좋은데 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채취한 거라고 이거는 아, 다 망가졌네요. 맛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주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벌레가 먹었습니다. 아, 많이 안 좋고 아, 그래도 일단 뭐 송이를 아, 봤다는 거에 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 이거 참, 요만한 송이만. 아, 이거 참.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아, 어떻게. 아, 꼬맹이 송이들만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 여기. 아, 낭떠러지에. 아, 이게 완전히 건조가 되어 있네요. 와. 아직 뭐, 먹을만은 합니다. 아, 먹을만은 하고요. 아, 저기 송이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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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아유. 예, 네, 저게는 폈고. 아. 야. 아, 요것도 거의 망가졌네요. 거의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 아, 저기 또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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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 주변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아이고, 넌 뭐냐. 아, 얘는 다 망가졌네요. 건조가 됐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이렇게. 아, 낭떠러지 쪽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요건 A급이네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볼까요? 아, 여기도 있네. 아, 안 보이네요. 아우. 아우. 네. 아우, 여기. 많이 보이네요. 아, 냄새, 향. 아, 좋다. 이렇게.
네, 송이 일단 채취를 했고요. 여기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 요즘 좀 늦었어요. 그래서 송이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향 좋습니다. 또 상태가 좋으네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또 벌레. 벌레가 너무 많네요.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저기도 두 개가 보인다. 저기. 아까 내려오던데. 저기도 두 개가 보이네요. 오늘 뭐 상태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괜찮으려나? 얘도 안에 벌레가 있네요. 아유, 얘도 망가졌네요. 이 벌레들이 좀 늦게 와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거의 다 망가져 가고 있네요, 벌써. 저쪽에 있는 거 두 개 마저 채취를 하고. 송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태 A급이네요, A급. 좋습니다. 와. 상태가 너무나 좋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주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산행은 거의 못했고요. 동생한테 가서 동생 잣을 좀 따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송이 산행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송이 몇 개 땄고요. 망가진 거에 너무 늦게 와서 망가진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일찍 와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잣을 한번 따왔는데 오랜만에 따니까 너무 힘드네요. 힘들고 좀 위험하고 위험하고 그러네. 이건 다시 이것도 망가졌네요. 여러분들은 자세 잡밭에 다니면서 혹시 다시 따라도 좋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잤다면서 목숨을 걸고 힘들게 잣은 따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잣만큼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능이는 꽝이네요. 오늘 만난 거 좀 있는데 너무 어려서 다 묻어놨고요. 다 채취는 안 했고, 또 갑자기 동생이 또 생각이 나서 바로 동생한테로 와서 잠깐 잣을 따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다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너무나 좋으네요. 섬이도 크고 좋습니다. 이런 게 1등급 자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하루 또 산행하고 따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잣들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